선거 끝나고 내내 하던 얘기들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어서 좀 중심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선거 뭐냐면, 끝나고. 우리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네. 힐러리나 민주당 책임이라고 얘기들 했어요. 필리핀에서 두테르테가 당선됐을 때나 이번에 마르코스 아들이 당선됐을 때 누구 책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책임을 왜 묻는지, 국민들이 뽑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윤석열 씨 지지율이 30% 초반 또는 이제 뭐 다음 주에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이제 20% 나온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왜 저런 사람한테 선거해줬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이제 그런 생각이 커져서 뭐 민주당 책임론 아니면 후보 이재명 책임론 또는 문재인 책임론. 뭐 이렇게 이제 책임을 전 정권이나 아니면 이제 상대 후보한테 책임을 돌려. 아니, 뭐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사람들이 윤석열 찍으라고 한거 아니잖아요.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까? 본질을 좀 짚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대통령이 이제 이상한 사람이 되면 그 나라 국민들이 한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선거 결과가 이상해지면 이상하게 꼭그 상대편이었던 사람 책임론을 그 후보나 그의 후보나 정당을 비판한다. 정당이나 다른 나라는 이쪽을 국민들을 비판을 해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국민은 이제 성역인 거죠. 이것도 일종의 우리 관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894년에 그 유명한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어요. 그 농민들이 봉기에 하면서 내세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구호가 구병 입경 진멸 권귀라는 거였어요. 잠깐만요, 좀 이름이 좀 찾아요. 어렵죠. 구병 입경 입경 진멸 권귀. 진멸 권귀 예. 좀 풀이를 해주시죠. 병사를 이끌고 서울로 쳐들어가서 권세 있고 이제 그 부귀 누리는 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혁명이었네요. 굉장히 살벌하죠. 그렇죠. 근데 혁명이라고 이제 우리가 그 교과서용 용어로는 이제 한 2년, 3년 전에 이제 동학농민 혁명으로 확정하기로 교과서에 들어가는 명칭은 이렇게 확정하기로 했지만 혁명이라고 부를 수 없었던 것이 이 사람들이 권세 있고 부귀한 자들을 다 죽이겠다고까지 이렇게 굉장히 이제 원한에 사무쳤고 굉장히 극단적인 주장을 폈지만 왕을 죽이자고는 안 했어요. 왜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역사학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해묵은 해석들이 있었어요. 논쟁 같은 해석들이. 우리 박사님의 시각은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 시각은 지금 말씀드릴 거고 해석은 애초에 왕을 죽일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일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왕까지 죽이게 되지 않았겠느냐 만약에 이겼다면 이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중세적 사고방식이에요. 왕조 국가에서의 이제 보편적 사고방식이 이래요. 늘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아무리 나쁜 왕이 나와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임금은 어질고 영명하신데, 간신들이 성총을 가려서 이렇게 폭정을 하신다. 간신만 몰아내면 임금이 다시 정치를 박탈하실 거다. 임금의 눈과 귀를 가린다 그런 그렇죠. 식으로. 근데 말이 안 돼요,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도 말이 안 돼요. 아, 영명한 사람이 왜 간신을 나네 말에 속아 넘어가? 영명하면 충신을 주변에 그렇죠. 두겠죠. 똑똑하고 자애로우면 충신을 옆에 둬야지. 그렇죠. 왜 간신을 높이 이렇게 그렇죠. 높은 자리에 앉히냐 영명하지 못하니까 말이야. 간신들이 들끓는 거죠, 주변에. 늘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근데 그게 하나의 일종의 좀 고정된 레토릭 수사법이었어요. 이게 임금을 몰아내자 그러면 대역죄가 되니까 간신배들 처단하자. 임금은 건드리지 않고 간신배들이 임금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임금이 폭정을 하는 거니까 간신만 몰아내면 된다고 주장들을 한 거죠. 그게 이제 그 1894년 농민 혁명 때 농민들의 주장도 꼭 그거였어요. 진멸 권귀의 권귀는 왕을 뺀 나머지 간신들이지. 탐관오리와 간신들이지 왕은 이제 이 불가침 원래가 영역. 불가침 영역. 불가촉이죠. 불가촉. 손댈 수 없다. 손을 댈수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언론도 그렇고 없어. 어떤 사람들은 다들 그래요. 네. 옛날에 왕에 해당하는 것이 오늘날 누구예요? 대통령. 아니야. 국민. 주권자 국민이죠. 그렇죠. 주권자 국민. 그러니까 늘 선거 결과가 나오면 국민은 위대했고 국민은 현명했다고 그래. 우리 국민의 선택. 그래서 국민이 선택한 거는 건드리면 안 돼요. 주권자는. 주권자는 무오류야.
오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를 따지는 거죠. 왜 이 사람이 당선됐나. 그럼 이제 국민은 잘못한 게 하나 없으니까. 분명 국민이 잘 뽑았는데 국민을 건드리면 아, 국민은 불과 초기 영역이니까 그렇죠. 예. 국민은 잘못할 수 없는 존재로 존재, 이렇게 예, 그게 돼버리죠. 이렇게 전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본질적인 그러니까 본질에서 부차적인 문제들을 자꾸 던지는 거죠. 네. 이제 옛날에는 그래서 이런 식의 죄를 만들었어요. 기군망상죄라는 게 있어요. 기군망상죄. 기군망상죄. 임금을 속이고 윗사람을 망령된 길로 이끄는 죄. 간신들을 얘기하는, 간신들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 사실은 속은 놈이 잘못이지. 속인 놈도 잘못이죠. 속인 근데. 놈도 잘못이지만 예. 왕이 똑똑하고 그러면은 예. 왜 속겠어 그런 예. 놈들한테. 그런데 예. 이제 나중에 왕을 위한 변명이지 쉽게 만들어놓은 죄예요. 예예. 이제 왕이 잘못했지만 예. 왕이 속아서 잘못했으니까 속인 놈만 처벌하고 왕은 빠지는 거죠. 그렇죠. 왕은 못 건드리니까. 못 건드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역적죄에 준하는 기군망상죄라는 게 있었거든요. 지금도 예. 그래요. 예. 이제 뭐, 한 60% 가까이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지 않는다,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넘죠. 네. 불과 이제 선거 끝나고 넉 달 사이에, 네. 우리 국민의 한 20% 정도가 생각을 바꿨다고 보면 되겠죠. 한 두 달, 선거 끝나고, 선거는 3월 때였으니까. 3월이었으니까. 예, 예, 예. 인수위 거죠. 넉 달 만에 이제 생각을 바꾼 거예요. 예. 그래 놓고 이제 자기가 속았다고 그래. 예. 이건 이제 자기가 사실은 판단을 잘못한 거죠. 그리고 속였다고 치자고요. 그럼 누가 속였느냐는 거죠. 기군망상죄를 저지른 게 누군가. 언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이 간신이었네요. 그런 짓을 한 걸 계속 그렇죠. 이제 자기 예. 이제 와서 뭐 검찰 편중 인사니 뭐 경제적으로 무능하다느니 뭐 이제 가끔씩 요즘 이제 언론 기사들이 나오곤 있어요. 지가 잘할 거라고 추천한 게 누군데? 언론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책임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뭐 이재명 후보 책임이냐, 민주당 책임이냐, 아니면 문재인 책임이냐 이런 식의 얘기들은 이제 그 내부에서 할 수가 있어요. 백서 같은 거를 통해서 본인들이 예. 뭐 이렇게 잘못했다 다음부터 더 잘하자 예, 이렇게 할 수 예,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책임은 국민에게 있죠. 진짜 예, 그런 국민에게 있어요. 그게 본질이네. 그게 본질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면 국민을 속인 언론이 두 번째 책임을 져야죠. 그렇죠. 그건 기군망상죄에 해당하는 그런 잘못이죠. 예. 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이냐는 거죠. 그죠? 뭐 사실 탄핵 이렇게 운운하는 거는 좀 오히려 더 무책임해요. 아, 이제 뽑아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렇죠. 또 탄핵한 다는 자체가 국민들이 우리가 스스로 바보였다는 걸 인증하는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민주국가에서 국민에 대한 이제 생각의 원 기본을 우리가 좀 잡아가야 된다. 이런 거예요. 사실은 국민이라고 하는 이제 한 단어로 불리지만 국민이 다 하나가 아니잖아.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5천만 개로 찢어진 정체성, 5천만 개로 파편화된 서로 다른 정체성을 묶고는 쉽게 말하면 정신이 이걸 하나의 개인으로 의인화한다면 다중인격자예요. 다중인격자라고. 5천만 개의 인격을 묶어서 하나로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으니까. 그 5천만 각자 생각이 그렇죠. 다 다르고. 그걸 국민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걸 평균치를 추출할 수밖에 없어요. 예. 평균치가 지금 어디에 가까우냐는 거죠. 예.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게 우리 국민의 평균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국민이. 씁쓸하네요. 예. 국민이. 예를 들어서 연산군 같은 군주가 연산군 시대를 만든 거고 세종 같은 군주가 세종 시대를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연산군처럼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더 많으면 국민의 평균 수준이 연산군에 가까우면 국민의 평균 욕망이 연산군에 가까우면 네. 연산군 같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연산군이 했던 나라같이 되는 거고. 그렇고 연산군 시대를 만드는 거죠. 그러네요. 자기는 연산군처럼 살고 싶으면서 자기는 연산군처럼 살면서 예. 세종 같은 임금이 나오길 기대하는 것 그것도 정신 분열이에요. 윤석열 뽑아놓고 세종 같은 시대를 원하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자기가 원해서 뽑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대를 겪어야죠.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걸 반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반성은 정치권에 대고 요구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이런 이제 유튜브 방송들 또 이제 대한 언론들이 역할이 중요한 거는 첫째 주권자를 속이지 마라. 기군망상하지 마라는 것이고 예, 예. 두 번째 이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예. 자기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네. 그리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예.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조금씩 더 나아지는 것밖에는 지금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민주당 책임이니 이재명 책임이니 선거 패배 책임이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예. 책임은 국민에게 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뭐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지금 무슨 뭐 그거라고 해서 무슨 뭐 철수화를 쓰거나 뭐 머리띠 두르거나 그걸로 책임져질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손가락을 자르거나 그럴 수는 예. 없죠. 손가락 자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주변 사람의 수준을 조금씩 올려주죠. 예. 그러니까 일명 박갈이네요. 이 수준이라고 하는 게 무슨 뭐 지식이나 뭐 이런 차이만 넘이 아니라 그냥 예. 인격 수준이죠. 연산군보다 세종에 가깝게 조금이라도 가는 것밖에 없어요. 민주주의가 이 군주제보다는 안 것은 군주제는 연산군 같은 임금을 만나느냐 세종 같은 임금을 만나느냐가 그야말로 이제 우연에 좌우되지만 민주주의는 어쨌든 그 평균선에서 이제 이른바 주권자의 수준이 결정되니까 우리가 선택을 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아주 나빠지진 않는데 아주 나쁜 선택을 때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몇 년 동안 인격도야 교양 수준 높이기 이런 데 집중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거는 바꿀 수 없다. 불변이다. 또는 이건 신성 불가침이다. 절대적으로 국민의 선택은 옳다. 이런 식의 이제 수백 년 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죠. 네.